아무래도 팔린 게 아닐까요? 어떡하죠? 재고도 없을 텐데. 있어야 되는데. 오 대표 선물인가 봐요? 어제 뭐 근사한 거라도 받았나? 부자도 호스트도 하는 짓은 똑같네. 응? 이거다. 찾으셨네요. 잘 됐다 정말.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물이라고 하셨죠? 남자친구분 건가 봐요. 아니요. 내일이 오빠 생일이에요. 생일이요? 오빠가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아, 이건 내 취향 아니다 미나. 이럴걸요? 네. 원래 사람이 좀 그래요. 밍밍해. 아 뭐예요 이게? 뭐 맘 먹고 나왔으면 행동 개시를 해야죠. 저기 나오네. 그 뭐냐, 사람이 언행일치. 언행일치 몰라요.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맥주나 마시러 가자. 에? 계속 안 쫓아가요? 가자고 글쎄. 그 또 왜 저래? 안 보이잖아. 어디 봐요. 누구 119 좀 빨리 불러봐요. 어디 가시게요? 맥주 마시러. 에? 그냥 간다고요? 넌 데이트나 하러 가. 형은 안 가요? 아차, 잘 되고 있어? 오, 잘 되고 있지. 어떻게? 아주 잘 되고 있어. 오케이. 미키야, 원래 선수들이 여자 꼬시는 거 거짓말 100개 중에 뭐랄까 진심 한개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직을 못 쓰는 거지. 그런 게 프로라는 거다, 프로. 아 저기요, 응급실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세요. 뇌종양이라뇨? 몇 개월 전에만 수술을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수술부터 하죠. 오빠야? 어. 미안. 걱정시켜서. 선물 사러 갔었어. 내가 직접 고른 선물. 오빠한테 주고 싶었는데. 잃어버렸네.
생일 축하해, 오빠. 민아, 이제 준비하고 가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양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민희 씨한테는 비밀로 합시다. 그럼 눈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술이 성공하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오빠. 어. 우리 어디 나갈까? 오늘 오빠 생일이잖아. 그래. 어디로 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거기 갈까? 반딧불이. 반딧불이? 응. 기억 안 나? 반딧불이요? 아니, 그 눈도 안 보이는 애가 반딧불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아무 풍뎅이나 파리나 그런 거 갖다 주면 되지. 야, 하나도 편한 게 없네. 응? 반딧불이가 아주 많이 있어. 있어? 응. 많이? 저기도 날아간다. 예쁘지? 그럼 예쁘지. 가볍게 날아가고. 반짝반짝 예쁘네. 오빤 나한테 왜 항상 상냥한 거짓말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진짜 있다니까. 반딧불인 오빠 생일이 한참 지나야 있는 거잖아.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손이 참 따뜻하다. 그러니까 오빠만큼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왜냐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으니까. 민아, 저기. 있어! 반딧불이가 있어! 있었다니까? 진짜 있었다니까?
오빠.